기도의 주인공은 이찬원입니다. 네, 우리 쌈장 닭갈비 그리고 라면 그리고 또 쌈장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쌈장 그리고 김자반. 네, 아, 아주 맛있는 밥상입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이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먼저 닭갈비. 좋습니다. 저 이 치즈를 녹였는데 치즈가 준비하는 동안 다 부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치즈를 드릴 때는 바로 와주시고. 또 이 진라면인데 매콤한 진라면이에요. 그냥 이제 파랑치는 매콤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겉을 좀 저는 매워요. 그래서 요 쌈장 닭갈비 자체로 유아님은 쌈이랑 같이 해서 드시는 거 좋아요. 저는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깜짝깜짝 놀라나봐요. 와, 상태로 부족할 줄 알았더니 와, 사실은 저는 당 관리를 하고 있어서 라면 정말 먹고 싶을 때만 먹는데 요번에는 메뉴였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데 아, 정말 먹고 싶었던 메뉴입니다. 뭔가 좀 양이 부족하다. 이걸 라면이 잡아줘요. 이 라면도 얼큰 라면이에요. 집에서 드실 때 쌈이랑 같이 드실 때는 쌈장이랑 드시고 저는 좀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. 요 닭갈비만으로도 맛있습니다. 콘치즈는 데운 다음에 바로 드셔야 되는데 저는 요 녹두가 안 맞아서 요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 굳어버려갖고 매콤하신 분들은 요 콘치즈가 매운 걸 잡아줍니다. 와, 얼큰하다. 얼큰해요.
오래간만에 이 조합으로 이게 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. 이래서 심사 연주를 우리 산원 씨의 쌈장 닭갈비를 뽑은 것 같아요. 마지막은 한원 씨가 추천한 참깨 진냉면 얼큰한 국물. 몸이 따뜻해지네. 최고입니다. 한번 들려보세요. K푸드의 주인공은 이찬원입니다.